유기농업군을 표방하고 있는 괴산군이 관내 8번째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이 포함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와 충흥리 등 5개 마을에 걸쳐 있는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 곳곳에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의료와 화학, 금속 등 유해 업종에게도 개방된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기업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폐기물 매립장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군 광고 예산의 80%를 농업 관련 홍보에 사용할 정도로 농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괴산군이 농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는 것은 스스로 유기농업군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산업터에게 매립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나서는 한 사람도 지금 여기 접경 지역의 사람들은 뭐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농업을 주업으로 살고 있는 농민들은 결국은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군수의 서한문까지 발표한 괴산군은 절반 이상의 토지 편입 동의서를 받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0%를 넘겨야 국토부와 충청북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동의율이 10% 초반대로 매우 저조합니다. 전체 토지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종중 땅 소유주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주민 설득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해서. 괴산군은 산업단지 면적을 줄여 폐기물 매립장을 제외시키는 절충안을 거부하고 주민들은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집단 사퇴로 맞서면서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